가벼운, 작은, 휴대성이 좋은, 그동안 꽤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내세웠던 광고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문구를 정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앞에 말씀드린 광고 문구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리스토어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하는 초경량 미니 전동 킥보드 지포스 메트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포스 메트로는 발판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이며 핸들의 높이도 QR레버를 이용해 접히는 형태로 폴딩 후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아니 작은 편이라는 말을 넘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전동 킥보드들과 비교하면 정말 혁신적으로 작은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무게는 약 6kg 정도 나가며 핸들봉의 두께가 상당히 얇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서 들었을 때 체감 무게도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핸들 역시 간편하게 폴딩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이겠죠. 전체적으로 폴딩하는 과정은 편리한 편이며 휴대성에 특화된 모델답게 접고 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휴대성만 본다면 100번이라도 칭찬해주고 싶은 제품인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냥 조금 큰 가방을 들고 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붐비는 시간에 이용하려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수납용 가방을 사용해야겠죠. 지포스 메트로는 정말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건 승차감 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36V, 180W의 모터는 주행시 속도는 평범하고 만족스러웠지만 가속력은 조금 아쉬웠으며 구동시 소음도 경량형치고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판의 크기가 다소 좁기 때문에 주행 중에 뒷발이 살짝 민망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쉬웠는데요. 초경량형의 특징상 뒷발을 머드커버 쪽에 잘못 올리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해서 모터가 정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미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포스 메트로는 앞에는 6인치 튜브 타이어, 뒤에는 5인치 솔리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으며 서스펜션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초경량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쪽에 튜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면의 진동이 조금이나마 덜 느껴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전자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왼쪽의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다소 부족한 만큼 제동시 뒤쪽에 물리 브레이크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5km 탑승 기준 최고속도는 약 22km 내외였으며 주행거리는 빠른 속도로 실사용했을 때 살짝 킥을 이용한다면 약 7에서 8km 정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왕복할 때 그 거리가 약 7km 정도 되는데요. 발로 살살 밀어주면서 이동했더니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회 왕복 후에는 바로 충전을 해야 했지만 말이죠. 실제로 킥보드의 높이가 상당히 낮고 출발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발로 밀어주면서 타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웠으며 힘들다거나 하는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보시면 지포스 메트로에 대한 승차감과 주행거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무게와 크기를 고려해서 휴대성을 감안하고 평가했을 때 개인적인 만족도는 훌륭한 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의 제품이야말로 일반인이 생각했던 전동 킥보드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지포스 메트로의 순수한 등판력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그대로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75km 기준 약 5도 정도의 등판이 가능했지만 풀충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그 이하의 높이에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승차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도 가벼운 발차기가 동반된다면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약 8도 정도의 각도까지는 발차기로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각도에서는 그냥 들고 가거나 끌고 가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정말 가벼우니까요. 이 제품의 특별함은 말 그대로 엄청난 휴대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접해본 그 어떤 전동 킥보드보다 훌륭한 휴대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조그만 주제에 제품의 마감도 꽤 만족스러웠는데 뒤쪽에 풋브레이크까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느낌을 주었으며 실제로 밟았을 때 느낌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앞뒤로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가 꽤 훌륭한 수준으로 달려 있었으며 전면과 옆면에는 은은한 라이트가 따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초경량형 킥보드를 시청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초경량형 킥보드들은 분명히 작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편함이 동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포스 메트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대중교통과 연계할 만하다고 느껴졌으며 주행성이나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할 전동 킥보드를 찾고 계신 남성분들이라면 이겁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거예요. 다만 여성분들은 직접 들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갸날프신 여성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무게도 지하철을 계단을 들고 오르내리기에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것보다 더 가벼운 제품은 없지만 말이죠. 지포스 메트로는 정말 극단적으로 휴대성과 최소한의 주행성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바퀴도 작고 발판도 작고 모터도 작죠. 그만큼 승차감도 좋지 않은 편이며 주행거리도 짧은 편이고 등판력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은 인도나 비포장도로 등 길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다른 초경량 형들과 마찬가지로 운행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기가 작고 휴대성이 좋다고 해도 자신이 이용해야 할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지포스 메트로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로리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지포스 메트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과 전동유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휴대성을 보여주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과 주행거리는 아쉬운 제품인 만큼 본인의 용도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포스 메트로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Q&A는 매주 목요일 8시부터 진행되는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